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은 강의도 아니고 위드유소도 아니고 2021년도 계리직 합격자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 진행자로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합격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서울청 합격하게 된 조성윤입니다. 네, 저는 서울청 합격한 이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서울청 합격하셨네요. 네. 먼저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딸아이 진로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되었고 아이한테 권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아이는 오히려 이제 진학을 하고 제가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따님이 지금 그러시면은 실례지만 네. 제가 죄송하지만요. 연령대가 몇 학년이시죠? 제가 72년생입니다. 어우, 야, 그러면은 네, 대충 계산. 네. 대단하시네요. 준비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준비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19년도에 시험 봤을 때도 한 1년 이상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조금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접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이 강력하게 같이 하자고 다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러면은 그 19년도 때 한번 시험 실패하시고 계속 이어서 하신 건 아니고 이번 시험 공고가 나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셨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이제 지지부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아이들도 뭐 챙기고 또 아이 수험 생활도 도왔어야 돼서 시작 자체가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좀 불순한 마음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한 5-6개월 공부를 할 때 분초 단위로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지원님은 계리직을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주변에 지인한테 이거 어울릴 것 같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리직 시험 준비를 하시기 이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거나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분이 계리직을 추천해 네네. 주셨네요. 수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했고 한 달 정도는 그 앞에 하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중에 한 달은 계리직만 하신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병행해서 하신 거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리직만 올인해서 이렇게 수험 준비하신 거는 5개월 정도밖에 채 안 되네요? 네, 그쯤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합격하시는 그런 케이스네요. 혹시 그 본인만이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슬럼프일 때 뭐 이렇게 극복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19년도에도 모의고사 보고 이번에도 모의고사 보면은 계속 성적은 상위권에 나왔는데 그 19년도에 떨어지고 나니까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집중을 하는데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또 떨어져서 했을 때 그 압박감이 너무 이제 더 심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시험 본다고 얘기를 하고 배수진을 좀 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숨기는 것보다 아무래도 나중에 또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네, 그래서 또. 특히 아이들이 또 엄마 또 떨어져 막 이런 얘기. 떨어졌다는 기억을 자꾸 되살려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예. 합격하시고 나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녀분들 대할 때 조금 더 자신감 갖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셨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산 넘어 산이라고 면접이 가장 또 큰 문제였고 또 저는 점수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합격했는데 문자 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네, 합격자 안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에도 마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때 그게 좀 정말 배수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물러설 데가 없구나. 면접 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점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다 보니까 더 절박하게 또 준비를 또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사전조사서 할 때 네. 저희 조원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예, 더 자극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조원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면접은 조원분들끼리 서로 힘 합쳐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합격하고 나서 자녀분들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사실 이제 엄마 진짜 떨어질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되게 인정해주고
본인도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네. 시험 준비 합격했는데 나도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압박감도 있겠는데요. 좀 네, 그런 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뭐 이제 그 뭐 스트레스나 뭐 슬럼프가 왔을 때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좀 극복했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책이 안 읽힐 때는 정말 진짜 그냥 보고 싶은데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책이 안 읽힌다 이런 느낌이었어서 차라리 기본서를 읽을 수가 없으면 기출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같은 건 한번 풀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도 진짜 안 풀리는 날에는 인강을 틀어두고 이거는 그나마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틀어두면 뭐 한두 단어라도 남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멘탈적으로 좀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1분 1초가 좀 나이가 들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 생각을 네. 또 많이 하면서 극복을 하셨구나. 결국은 스트레스를 공부로 극복을 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서 아무래도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80점대에 득점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에 합격하신 것도 대단한데 이번 시험 난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서울청 같은 경우도 합격 커트라인 70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80점 이상 득점을 했다는 건 상당한 고득점, 거의 뭐 수석급에 가까울 고득점일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는 뭐 좋은 방법 좀 있으실까요?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짬짬이 시간이 계속 드는 게 있잖아요. 뭐 밥을 먹는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그런 시간에도 우금 같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진짜 못 외우겠다 싶은 부분이나 뭐 표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캡처를 해서 핸드폰 갤러리에다가 넣고 뭐 화장실 갈 때 이럴 때도 이렇게 갤러리 넘겨보면서 좀 외운 것 같은 이미지는 삭제를 하고 남은 이미지들을 계속 외우고 그런 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국사 같은 거는 조그만한 노트 같은 거 미니 노트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타사 분이시긴 한데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거지 할 때 이렇게 그릇 놓는 선반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면서 설거지 하면서 하다가 아니면 우금 같은 거 보험이나 예금 상품 같은 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A4 용지로 뽑아놓고 밥 먹는데 옆에다가 붙여놓고 보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셨구나.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정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리직 이 시험 준비로만 거의 뭐 집중해서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예, 고득점 하실 만하네요. 이제 많은 뭐 아시다시피 뭐 계리직 관련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그 유상통 강좌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6개월 단기간이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유상통으로 네네. 시작을 하셨나요? 어떻게 저희 사실 뭐 광고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셨나요? 그 6개월 중에서도 초반 1개월 동안 되게 많이 좀 헤매긴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도 안 잡히고 뭐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타사 그 좀 유명한 곳을 막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광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광고 많은 데는 웬만하면 다 피하거든요. 수입 같은 거를 다 컨텐츠에 쓰는 게 아니라 광고에다가 많이 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곳들을 피하고 좀 계리직 관련해서 전문적인 곳 없나 한번 찾아보니까 이응시의 티긋 막 이렇게 맞아요. 처음에 그게 뭔가 해서 검색하다가 네. 많이들 알게 되세요. 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그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봤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날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제 정보를 찾게 되는데 순수한 계리직 그 준비생들 카페가 잘 없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하셨네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광고냐 순수한 진짜 진실된 데이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뭐 강의를 선택하시거나 이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어떻게 유상통 알게 되셨나요? 저는 되게 오래전에 알게 됐고 이게 이제 아이 때문에 찾기 시작해서 제가 실제 처음에 이제 했었던 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내가 따서 아이한테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신화공 거기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네.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알고리즘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다가 유수 선생님 예전 그 이름이 기사패스. 기사패스. 그게 기사패스.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너무 진짜 시원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찾아 듣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 들으라고 결제를 바로. 그러면은 정부처리 기사 때부터 저와 함께 하신 거네요. 예, 그때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결제하고 처음엔 그냥 날렸죠. 근데 이제 그다음 도너리 패스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이거 돈 날렸는데 아까우니까 더 연장 결제해서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준비하시면서. 솔직히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우금 같고요. 근데 정말 진짜 애증의 과목인 게 우금 점수가 제일 잘 나오긴 했어요, 또. 이번 시험 우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몇 점 정도? 95점이라, 네. 95점이면 20문제 중에 18문제.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 틀리신 건가요? 우금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신 결과일까요? 네, 그게 우금이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한데 범위 자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오긴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절대로 배신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거기 좀 더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우금 과목 같은 경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범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매년 뭐 어떤 시험이든 돌발 문제들이 포함돼서 나오고 한국사도 돌발 문제들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우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자료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니까 이번 게리직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새로 게리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금 뭐 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시험 보신 분들은 한 개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경이로운 점수거든요. 정말 자료 발표되고 그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전부터 조금 보셨나요? 그 전에는 강의 중에 그 기초 강의랑 그 기본 강의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뭐 강의만 살짝 들으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금은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네. 공고나고 자료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약간 말장난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어느 정도 몇 회독 정도 하셨을까요? 최소한 한 10회독 이상은 한 것 같고 아마도 한 15회독, 16회독 정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15회독 정도 하셨으면 근데 보통 합격하신 분들 보면 우금 보통 10회독은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10회독이라는 게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우금 같은 경우는 시험 공고가 나면서 자료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회독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올해 준비하신 분들이 한국사와 커미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 공고 나고 우금에 매진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건데 한국사 커미를 병행하면서 10회독 이상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집중력인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우금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좀 뭐 권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너무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두 문자 뭐 이용을 하고 강의실에 올려주셨던 그 빈칸 같은 거 뚫려 있는 거 그런 거 자기 전에 이거 다 못 보면 나 오늘 못 잔다 막 이러면서 보고 법령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은 거 이거 숫자 있으면 많이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법령 같은 경우 이거를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 법령 자체를 외운다는 게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주로 두 문자 암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활용을 하셨군요. 그리고 우금 또 공부 보면은 빈칸 채우기 뭐 이런 거 OX 노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또 효과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세 과목 중에 어떠셨어요? 어떤 과목이 가장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다. 우금. 역시 우금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그냥 전략 과목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한국사 점수가 또 제일 높았고 다른 거 망쳐도 일단 한국사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국사를 이제 기출 중심으로 주력 과목으로 했고 우금도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암기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금 자료 PDF를 워드로 변환을 해서 무작위로 되게 빈칸을 많이 뚫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4학년 이상 나이 들다 보면은 일단 암기가 가장 어려워요. 이해는 그렇죠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스토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것을 이제 빈칸 채우는 이런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우금을 공부들을 하셨군요.
합격 수기를 보니까 이제 무적의 일타 이제 믿고 보는 고민석 선생님이라고 네. 아마 적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민석 선생님 이번 강좌나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강의를 안 듣고 이제 공부를 이번에 했었는데 우공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편은 특히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여기선 이 말을 하는데 저 뒤에 가면 또 딴 말이 쓰여 있고 이게 너무 심각했는데 그 부분을 딱 찾아서 강의를 들으면 영락없이 고민석 쌤이 지적을 해주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법령과 앞에 내용이 틀린 부분은 이제 교재를 따라가라 이렇게 지침도 딱 주시고 하시니까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또 우금에 있는 오류 부분도 정확히 집어주시니까 일단 그 가이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우금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제작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우금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뭐도 항상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절대 오류가 없도록 오류 없는 교재나 강좌가 우금은 가장 좋은 강좌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민석 선생님이 워낙 뭐 오래 또 우금 강의도 하시기도 하셨고 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분하신 스타일이라 이런 실수 크게 없이 오류 없이 하시는 방법이 예, 우금을 항상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접할 때는 많이 어려워들 하시죠? 어떠셨어요? 공부하실 때. 제 과목이라 여쭤보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할 때 그 유수생 강의를 진짜 최대한 많이 찾아 들었고 그때 쓸데없이 고득점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이제 19년도에 듣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훨씬 수월하셨겠네요. 정보적인 상 내용적으로 많이 겹치니까. 네네. 그래서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이 내용 이해하는 데는 이제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심화 강의 한 두 번 정도 듣고 나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컴퓨터 일반은 강의 듣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계산 문제들 이제 이게 막상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문제라서 기출 문제를 좀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든 항상 기출 문제가 기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일반은 내용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 배우자 하는 범위에서도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또 조금 바뀌어서 나오면 또 완전히 전혀 새로운 문제로 느껴져서 풀리지 않고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사실 컴퓨터 일반은.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컴퓨터 일반은 기준 점수 정도만 넘으면 된다. 너무 고득점을 목표로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거든요. 컴퓨터 일반으로 망하지만 않게끔 점수를 맞는 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는 전략 과목으로 하시면서 우금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 이렇게 아마 비중을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 6개월 기간 동안 사실 점수 잘 안 나올 것 네, 같아요. 이분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컴퓨터 일반 공부하실 때?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컴맹이었거든요. 유수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상통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아 조금은 알겠다 뭐 이걸로 아예 망하진 않겠다 설마 과락은 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반복이죠. 네. 반복. 이게 한 번에 잘하려고 하기보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커밀로 망하지 않게끔만 네네. 되면 돼요. 그 정도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 오잖아요. 주변에서 어떠셨어요? 좀 도와주셨나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됐다 이런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어떠셨나요? 방해가 너무 많이 됐었고 다 제 손을 거쳐야 되는 거고 하도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다 엄마 그런 게 너무 심했고 또 이제 일도 그만두기에는 너무 제가 자신이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소원이 아 나 정말 나만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글프신 적은 없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일단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하지 마라. 이 소리부터 나니 누가 너더러 공부하라고 했냐. 엄마도 왜 쓸데없이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냐. 그냥 하던 애들 가르치는 거나 잘하고 하지. 이제 그런 게 제일.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뭐 예, 제가 좀 큰 소리.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사실 그래요. 많은 그 주부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막 바쁘게 이제 키우고 하시다 보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되어버리거든요. 경력 단절이 된 이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도전하려고 할 때 정말 마땅한 직장이 네. 많지 않아요. 조성윤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주부분들은
정말 힘들죠. 이제 자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상태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셨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직장생활까지 병행하셨으니까 또 힘드시긴 하셨을 텐데, 초등학생이거나 또는 그 이하 아이들 이렇게 육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아이들 잠들고 나서 새벽까지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부 합격자로서 한번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좀 응원의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상황에서 내 일을 찾는 거 되게 잘하신 선택인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누구 엄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가 내 일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더 또 엄마로서의 역할 묻지않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힘으로 받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많은 주부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이후부터는 누구 엄마로 많이 불려요. 그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근데 설마 뭐 이제 임용되시고 이제 우체국 가시면은 누구 엄마로 불릴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불릴 수 있다는 거.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새로운으로 또 다가올 수 있겠어요. 아이.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사실은 기쁨도 잠시고 한 달 정도의 이 면접 준비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대단해. 네. 예. 어떠셨어요? 면접 준비하시면서? 아, 제가 그 면접 준비할 때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성격이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그러질 못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 스터디 하면서 뭐 목소리 크게 내기 뭐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막 웃는 연습하고 평생 안 웃고 살아야겠다. 어떠셨어요? 면접 준비하시면서? 오프라인으로는 처음엔 2회 만나다가 면쌤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나서는 4회 만나고, 온라인으로 매일 만나서 사전조사서 3개 쓰고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4번 그렇게 거의 뭐 맨날 김신이 디폴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쌤 강의에 거기 나온 모든 질문에 대한 연습 다 하고, 한 250문제 했었죠 저희 그때. 제가 세보니까 그거를 중간 점검 전까지 끝내느라고 거의 시험 때보다 더 열심히. 맞아요. 이게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사실 저희는 거의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서로 막 바쁘게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 자체를 모르시니까. 근데 사실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까지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한 달 동안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막막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개개인에 따라서 뭐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성적이고 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한 달 동안 보내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실제 면접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뭐 난 정말 면접 잘했다 이런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아 망했다 뭐 어떠셨어요? 저 면접 후기에 저 떨어졌을 거라고 상정하고 보냈어요. 말실수도 되게 치명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실수하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고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여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을 쓰셨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되게 막 착잡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막 공식적인 면접 같은 거를 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면접관이 거기서 이렇게 살짝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귀엽게 봐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떨었구나, 긴장했구나 뭐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면접 잘 보셨어요? 사전조사서 때 이제 한번 가볍게 넘어가니까 그 다음 질문부터는 압박 질문 자체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조사서에서 그래도 많이 효과를 보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모의 면접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봐주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네 명 딱 하는데 정말 촌철살인데. 어느 선생님 면접? 그 로맨스 선생님. 네.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경력을 하나도 왜 어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이번에 사전조사서 주제 하면서 경력을 늘려고 되게 많이 이제 노력을 했고,
그 연결시켜서 이렇게 서술하기도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넣으셨나요? 제가 이제 방과후 교사를 제일 많이 오래 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물론 그게 제가 데이터베이스 관리한 게 아니고 네. 관련 이제 영어 마케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 그냥 어거지로 끼워넣고 아. 예, 경력적으로 그 이렇게 루멘쌤이 그 조언해 주신 그 부분을 삽입하면서 사전조사서로 인해서 평이하게 진행된 부분이 네. 상당히 그래도 연관성 있게 잘 하신 거네요, 조언대로. 네, 그러니까 사전조사서 끝나고 질문이 딱 두 개 나오고 끝났거든요. 아, 질문 두 개밖에 안 받으셨어요? 네. 꼬리 질문 없이? 네, 꼬리 질문 없이 두 개 받고 끝나고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서 뭔가 이렇게 압박한다는 느낌을 제가 좀 사실 너무 긴장을 하니까 두뇌에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넘어간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참 준비하는 기간에서도 면접 많이들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 열심히들 서로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결과들 많이 거두신 것 같고 합격하고 나서 어떠세요? 합격하고 나니까 이런 거 참 좋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일단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첫 월급 받으면 뭐 어떻게 잘 써볼 드리고 아, 뭐 행복한 고민 하고 계시구나. 사드리고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진짜. 아, 많이 자랑하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합격하고 나서 뭐 가족들 이제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아,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도 저희 엄마가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공무원 하길 원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뭐 대기업 들어가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서 그냥 싹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꺼내시면서 합격해서 정말 뭐 한이 없다고 하면서 우시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내심 또 예전에 바라셨구나, 공무원이 되기를. 정말 지금까지 뭐 말씀으로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그 고생들 하셨고 많은 스트레스도 있으셨을 거고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긴 하시겠지만 또 좋은 결실을 또 거두시게 돼서 저도 또 보람도 있고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새로 계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런 거 많이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리직은 유상통입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